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이 도전하기도 합니다. 다만 이 환경이 달라졌죠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있습니다. 제 연구 분야는 글쓰기이고요. 또 인공지능 기술입니다.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이죠. 그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하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글쓰기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필수적인 걸 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말, 메시지, 그것을 입으로 또는 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 안내,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접목까지도 포함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.